1부터 너무 잘했던 친구들이 시즌2에 넘어가면서 이제 서포터즈가 돼주고 이제 무슨 아이들 이제 도와주고 섬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만족해하고요. 또 재밌어하고 우리는 토픽하고 쓸 때에는 정말 두 줄? 뭐 세 줄?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 A4 용지로 하나를 다 쓰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거 영어 단어가 또 곳곳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. 그런 어떤 섬김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아이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영어 학습처럼 이제 막 그런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마 흥미를 잃었을 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뭔가 멘토 선생님들의 그 끝없는 칭찬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흥미있어 하고 그리고 그냥 해야 하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말이 막 외국인 만나면 말이 막 하고 싶대요. 히어링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발음도 되게 좋아졌다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무슨 일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러니까 다르고 어머님이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그게 되는 거가 너무 신기하시다고 뭘 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안 하겠어요 뭐 이랬던 아이인데 뭔가 잘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자기 있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. 저도 저 알아가면서. 알아가면서 너무 좋았어요? 네. 네. 계속 반복하면서 단어를 연습하다 보니까 발음이 그냥 발음 같은 거에서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본인이 느껴요? 네.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? 네. 영어책을 잘 읽게 됐어요. 영어책을 더 잘 읽게 됐어요? 네. 그러니까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. 정말요? 이렇게 슛을 할 수 있어요. 와, 축구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. 아, 그렇구나.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신나고 재밌었어요? 네, 흥미를 느꼈어요. 공부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재밌게 할 수 있었다. 말투와 같은